자, 지금 꽃축제 마치고 장윤정 노래 마지막 하고 나와 뉘오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 그냥 무턱대고 서가 있는데, 아, 나가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은 약 10시 한 반쯤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화명동으로. 요 다리를. 어대씨. 이게 뭐한 짓인가 모르겠네. 자, 이 다리를. 저 다리 걷는데 얼마나 걸릴까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리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다리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뭐한 짓인가 모르겠다. 아이고, 힘이 없어서 시부리면서 가고 싶어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습니다. 아, 또 저까지 갔는데 전철역이 또 엄청 멀다. 그러면 또 골때리는데 분명히 버스는 없을 것 같고, 나가는 버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완전 시골이 돼가지고. 아, 재밌다. 나이 57 처먹고 참 재밌게 산다 그지요. 10시 한 반쯤 넘었는데 지금 버스가 없어가지고 구포다리를 혼자서 미친놈처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구포다리도 몇 개가 있는데, 서울에는 다리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제3한강교, 성수교, 뭐 잠수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부산요 구포다리는 그냥 1구포다리 뭐 2구포다리 아마 그렇나? 이쪽 지역은 제가 전혀 연고가 없어가지고, 이 다리는 좀 새로 진지 최신형인 것 같아요. 이런 뭐 아치도 있고라는 거 보니까. 자, 강변에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건너편은 김해입니다. 김해. 예, 김해는 깜깜하죠. 자, 요강 넘어 지금 제가 가는 쪽이 부산입니다. 부산. 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남도와 부산이 경계가 됩니다.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간 놀아보니. 그다음 모르겠다. 아이고, 대다.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왔던 가수는 진성, 장윤정, 박군, 소유미, 뭐, 그 외에는 잡다하게, 우리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무명 가수들이, 젊은 가수들, 예, 몇명 왔고요. 내일은 울산 고려축제로 가려고 그럽니다. 아, 내년에는 꽃축제가 안 와야 되겠다. 꽃도 없으면서 무슨 꽃축제라노, 씨. 그냥 막 저거들 동네단집 비슷하다 해. 어디든지 시골에는 다 그래요. 그 어차피 예산은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냥 동네단집입니다. 가수들 시절에 불러갖고.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뭐 대충 끝까지 오기는 다온것 같은데. 아, 전철역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요 직진에서 내려가면 화명 전철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 대충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자, 화명동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저 길 건너가면 바로 직진 내려가면 전철역 있다 그러네요. 아, 지하철은 뭐 안 끊어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아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자, 이제 전철역. 요가 롯데마트, 화명동 롯데마트입니다. 요 롯데마트 지하가 화명 전철역이죠. 이제 도착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막 잠기네요. 자, 이상으로 오늘 그 김해 꽃축제 마치고 낙동강 대교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